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우리 문제풀이 강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풀이는 우선 역학 파트죠. 역학 파트의 이제 힘과 운동 파트부터 할 거고요. 적중 예상 문제 위주로 문제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기출 문제를 많이 모아놓다 보니까 그리고 그에 대한 방향성에 맞게 문제를 준비하다 보니 양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모든 문제를 물리적으로 다 푸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다 보니까 좀 중요하다거나 이 정도는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문제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적중 예상 문제 중에 13번에 가보시면요. 이 벡터를 나누는, 그죠? 어떤 실의 장력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지금 천장에 30도와 60도 각으로 이런 거 굉장히 잘 나오죠. 30도와 60도로 이렇게 물체가 매달려 있는데 이 물체의 길이라서 이를 질량을 m이라고 표현한다면 하나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물체가 정지했다는 건 물체가 받은 시그마 FR자임은 0이다라는 거죠. 물체가 받은 힘은 0이다. 그럼 아래쪽으로 뭘 받느냐? 당연히 중력을 받을 거고요. 그 다음 위쪽으로 실이 잡아당기는 장력이 있을 텐데, 이 장력과 중력은 같은 상태일 겁니다. 단, 이 실에 걸린 힘이라는 이 장력은 여기서 둘로 나눠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요 녀석이 지금 A실이고요. 요 녀석이 지금 B실이란 말이에요. 그럼 A실과 B실로 나눠지는 거니까 우선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T, B. 장력이 텐션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T, B라고 표현하고 요 실에서 잡아당기는 요 힘을 뭐 T, A 이렇게 표현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각도가 나와야죠. 여기가 30도고 여기가 60도다. 그럼 저희가 분석하기 가장 편안한 방식은 얘네들을요. 이런 식으로 우선 나누면 억각이니까 여기가 지금 똑같이 여기 60도일 거고 여기가 30도일 겁니다. 그죠? 자, 그럼 TA에 대해서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죠? 그죠? 그럼 이 방향이라면 결국 얘가 TA 코사인 30도와 자, 이 속도 요렇게 둘로 또 나눌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이쪽 방향성은 당연히 TB 코사인 60도가 되겠죠. 그럼 지금 X축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요두 녀석인데 얘가 어느 쪽 방향으로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건이 둘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TA 코사인 30도와 TB 코사인 60도는 같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요게 코사인 방향이면 요 방향은 사인 방향이죠. 그죠? 그럼 다시 얘기하면 여기에서 TA 사인 30도와 TB 사인 60도는 이 둘을 더하면 누구랑 같아야 되느냐? 그렇죠. 여기 있는 추에, 그죠? 중력엔 이 무게값이랑 같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mg랑 같다. 연립하면 ta랑 tb 크기는 금방 확인이 가능하고요. 상식적으로 저희가 얘가 지금 2분의 1이고요. 코사인 30 이분의 2, 3이잖아요. 그죠? 그럼 ta랑 tb랑 같다고 했으니까 이건 반대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2분의 1일 거고 얘가 2분의 루트 3이어야 둘이 같아질 거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 저기서 물어본 게 바로 뭐예요? 그렇죠? 1대 루트 3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장력 B를 구해서 계산해라 그랬으니까요. 그죠? 그러면 이 장력의 B는 2분의 1대 2분의 루트 3이랑 똑같은 거니까 결국 1대 3이랑 똑같구나. 1대 루트 3이랑 같겠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그닥 어렵지 않게, 3번이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